굉장히 그 정신집안에 인자하시네요. 예? 마음이 너무 좋으시네. 예? 마음만 좋으시죠? 예. 마음이 천사같이 굳고 너무 예뻐가지고, 맨날, 예? 당한다고 말을 해야 돼. 당해준다고 말을 해야 돼. 어? 아주 그냥 삼보살이 따로 옵시다. 예? 그만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도,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디 가서도, 커피 한 잔을 얻어먹고 다닐 만한 그런 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에 대주가, 하는 일이 크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수 지나고 내년에 좀 되는 것 같으면은 좀 괜찮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죠. 그죠? 그리고 이 시에 여공자서, 지금 이 자손이 집에, 이모 집에 줄이 공출이 굉장히 높아요. 예? 아주 그냥 무당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공출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시에 이 지금 공주자손이 그런 감으로 굉장히 많이 탑니다. 많이 타기 때문에 시집 일찍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욕심 많아야 되나, 깡쟁이라 그래야 되나, 이래 엄마 성격을 근데 너무 많이 닮았어. 그래놨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알았어? 그래놓고 이 시에, 지금 이 자손이 군대 갑니까? 군대. 올해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대 가죠? 예, 갈 것 같아요. 얘는 한번 보내는 게 좋아. 갔다 와야 될 필요가 있고, 어차피 가겠지만은. 근데 이 아이가 남들한테 봤을 때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 직성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손들이 칠성에 줄을 타고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남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이 엄마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애들이 이런 자손들을 보면은 그래도 착해.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속 크게 세이고 이런 거는 아니야. 근데 엄마가 막 이제 이럴세라 저럴세라 이제 이러는 적인데 돈줄이 조금 집안에 전체적으로 맥혔어. 맥혀갖고 답답하고 힘들고 자꾸 어렵고 너무 그렇거든. 답답해. 어디에서 금이라도 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아이고. 아이들은 촛불이라도 좀 밝혀가지고 저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 지금 금의 금전이 굉장히 지금 막히는데 지금 이모가 올해 더 조금 그래. 근데 올해는 좀 고비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금전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만신이 어떻게 비방을 하겠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인간이 모두가 저질러 놓고 했는 건데 대주가 또 막 이렇게 좋아한다. 저지르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래 놓으니까 굉장히 피해 아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형국이다 그래. 근데도 비빌 언덕이 없고 도와줄 자들이 없기 때문에 동기간에 형제간에도 조금 답답한데 근데 그래도 어디에서 드는 소식이 음력으로 한 4월 6월 되겠나 그쪽으로 가는 거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 숨통은 터질 것 같고 내년 수 들어가지고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비를 조금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지금 대주가 지금 9수 고비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을 수야. 그래서 신경도 많이 쓰겠고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이모보다는 덜 쓰는 스타일이야.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성격이 또 좀 노만하거든. 그랬는데 그 몸에 좀 오래 이모도 그렇고 이 대주 특히 좀 조심해야 돼. 어때요? 좀 요새 얘기 좀 해봐요. 요즘요? 그냥 작년까지 되게 답답했는데 올해 들어가면 제가 이제 직장을 가게 되니까 좀 편해졌어요. 전체적으로가. 작년은 너무 작년까지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그 이야기할 건 없는데 이제. 시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아버리니까 그게 정말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하고 나는 떨어지고 싶었는데 또 요즘 또 그 마음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변덕이 좀 제가 변덕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냥 애들 어떨라나 그게 좀 신경 쓰이고 특히 이제 아들은 저 가갖고 지 가고 싶은 학교 갖고 그냥 딸도 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그냥 하는데
그냥 아들보다 요즘 딸이 얘는 어떨라나 그게. 요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도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느꼈는 게 얘가 꿈을 좀 이상한 꿈을 좀 꾸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예, 네, 그게 이제 어디 가면 어 이 애기 보고 어 공주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야. 엄마도 보통 저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 응. 엄마가 그렇게 어 자꾸 그 거부권 행사하고 막 이러니까 딸한테 내린다? 응. 아니 근데 까문 있거든. 응. 그러니까 엄마는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딸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 집에 무당나라 그래도 이상한 집이 아니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공판을 낼 건가 이런 문제는 아니단 말입니다. 응. 왜냐하면 집안에 무당이 내리거나 어 무당 무녀가 돼가지고 이제 내려야 되는 집에는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야. 에, 에. 무당을 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 에.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불편한 세월들을 보내다 보니까 구실하는 것도 하고 하는 건데 다른 거는 없이다. 그 양반이 내려가지고 누구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직성으로 내려볼 때 그랬으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응? 백의정성이든 얼마든 좀 해가지고 칠성당에다가 주고 애기 좀 빌어요. 빌어놓고 나면은 아이 직성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을 거고 기본적으로 엄마가 왔다 갔다 해. 어? 엄마도 왔다 갔다 한다고. 어? 감정 기복이 막 왔다 갔다 막 하늘로 갔다 들로 갔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런데도 거기에 비해서는 이 시대주도 직성 굉장히 만만하지 않거든요. 진짜 뭐 어디 하나 때려 부시려 그러면 아주 그냥 막 번개가 치는 사람이야. 맞아요. 이야 씨. 그랬으니 이거 손대려 그러면 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빌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네. 어? 금액금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한 5, 6월 정도 음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좀 더 괜찮을 거고 내년수 되면 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만 이러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엄마도 조금 어? 빌고 닦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네. 그죠? 네. 책임은 일단 부모가 지는 겁니다. 부모가 지고 나서 어? 그 책임을 다 했을 때 자손이 힘들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물들이 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치고 내버리고 그러면 무시하고 살면 그뿐이겠지만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 갖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랬으니까 어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래도 어디라도 불이라도 밝혀놓고 자손 위에서 엄마가 일심공덕으로 비는 그런 정성이 있는 것 같으면 엄마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거야. 그래서 어디라도 아는 데 있으면은 깨끗한 데다가 응? 칠성당에다가 모아놓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 남매 자손들 좀 빌어줘요. 그래야지 군대 가도 사고 없고 어? 그 이런 직성 바치는 일 없어야 돼. 아이가 좀 너무 신운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지? 급하다. 상황이 좀 급박하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하시면은 괜찮으실 거고 금액금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해결될 거니까 염려 말고 그러다가 그런데 어디에 부러질까? 응? 조심해야겠다. 계단 내려가고 이러는데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있어야겠다. 아니 막 흰 거 막 뭘 어디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거 붕대감는 상황 맹글지 말고 약간 낙마수 있어요 올해. 그랬으니까 상반기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네.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 네.